지난 26일 2009 아이방꾸미기 전시회가 코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어린이 전문 가구와 친환경 가구 등 키즈 인테리어의 유행과 관련 산업의 흐름을 볼 수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맞춤식 서비스를 선보이는 인테리어 패브릭 전문 숍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나만의 패브릭 디자인은 물론 그에 따른 가구와 소품 등 라이프 스타일까지 상담해주는 전문 숍입니다. 최근 디자인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이 늘면서 거리가 한층 아름답게 변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작품성을 바탕으로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거리의 공공 디자인, 자세히 알아봅니다. 놀이와 디자인을 접목시킨 블록 소파, 디자인 소파가 인기입니다. 아이들의 창의력과 감성 지수를 높여주고 집안의 활기를 더해주는 아이템도 개성 있는 공간 연출에 탁월합니다. 집안에서 창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창호 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호 제품도 우리나라 기후와 환경에 맞게 디자인과 기능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보랍니다. 11월 마지막 주 KIB 뉴스, 이번 주도 알찬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이방을 꾸미려면 디자인은 물론 아이의 건강과 학습 효과까지 고민할 게 참 많은데요. 다양한 키즈 인테리어 아이템을 선보인 아이방 꾸미기 전시회는 많은 부모들에게 전문 노하우를 제시한 현장이었습니다. 이수희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2009 아이방 꾸미기 전시회가 코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키즈 인테리어의 유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어린이 전용 시설과 키즈 인테리어, 가구 디자인 관련 특별 작품전 등 구성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한 아이들을 위한 그런 이제 인테리어 전문 전시회고요. 그 아이들의 놀이 공간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로 좀 만들어주고자 해서 그 엄마들의 가장 많은 고민을 풀어주는 데 사실은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컬러 마케팅을 도입해 자녀방 인테리어에 따라 가구 색상과 포인트 색상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지각력과 창조력 향상에 좋은 다양한 컬러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친환경 인테리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고 인체에 무해한 각종 친환경 건축자재와 가구들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상담 코너와 체험관도 별도로 운영해 관심을 더했습니다. 친환경으로 인해서 가구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핸드메이드로 할 수 있는 그런 가구들, 또 기업들도 아이들 그 키높이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이고자 지금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개발을 해내고 있고, 또 에이드도 이게 노는 것도 있고 해서 좋고, 또 어른들도 이제 에이드에 관련된 여러 교육자들과 있어서 또 보면서 또 이게 구입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또 다른 업체랑도 비교도 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학부모와 관련 업계의 관심 속에서 진행된 2009 아이방 꾸미기 전시회. 다양한 아이템으로 키즈 인테리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입니다. 최근 개성을 중시하면서 기성 제품보다 나만의 맞춤식 제품을 선호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신사동의 한 패브릭숍은 패브릭부터 가구까지 맞춤 상담은 물론 현장 시공까지 살펴주는 세심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앤티크 가구숍이 모여있는 가로수길 근처에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패브릭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작은 숍이 하나 있습니다. 홍대 공간 디자인학과 출신이 모여 운영하는 이 숍은 맞춤식 하우스 데코레이션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매장은 기성 제품보다는 유럽 직수입을 비롯한 다양한 패브릭 샘플 위주로 꾸며져 있습니다. 예, 저희 아포아룸은 피스 오브 아트의 이니셜을 따서 아포아룸이라고 이름을 지은 만큼 패브릭 제품이 생활 속 예술이 될 수 있도록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커튼과 침장부터 여기에 어울리는 가구와 카페트까지 원하는 모든 제품을 고객님들이 원하는 구성대로 맞춤 제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맞춤 디자인에는 현장 방문부터 디자인 상담, 현장 시공과 설치 과정까지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간에 꼭 맞는 베스트 디자인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아포아룸에서는 제품 디자인만 상담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까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풍경이 보이는 커튼과 카페 분위기를 원하셨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기성 제품과는 다른 나만의 커튼을 만들 수 있어 고객님이 특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한편 매장에는 패브릭 외에도 가구와 소품, 벽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테리어 제품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쿠션, 식탁보, 방석 같은 패브릭 소품류는 샘플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나만의 패브릭 디자인은 물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까지 제시하는 맞춤식 전문숍은 개성을 추구하는 요즘 같은 시대가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테리어 소호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진입니다. 도시 문화에서 디자인이 강조되면서 거리의 공공 디자인도 한층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한옥 창살에서 모티브를 얻은 공공 설치물부터 디자인 경계서까지 환경과 사회문화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 디자인은 도시를 아름답게 수놓는 1등 공신입니다. 디자인이 21세기 도시 문화의 주요 화두가 되면서 거리를 구성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에도 디자인 개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조각보와 전통 한옥의 창살에서 모티브를 얻은 공공 설치물입니다. 단순한 조명에서 벗어나 다양한 콘텐츠를 담는 미디어 보드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공공 설치물에 주로 사용되는 금속을 배제하고 자연 친화적인 나무 소재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이미지 LED 라이팅 시스템을 접목시킨 것도 눈에 띕니다. 그 점이라는 LED, RGB LED가 면을 만나서 면이 주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어요. 30cm 블럭으로 형성되어 있는 제품으로서요. 이게 다양하게 어떤 크기나 모양을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떤 공공적인 장소에 어떤 아트적인 요소가 결합되는 조형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한편 세계 최초로 개발된 디자인 경계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감성적이고 다양한 이미지, 각종 로고와 CI 적용으로 적재적소에 활용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 세계 최초라는 명칭하에 저희 도시마트에서 살아 숨쉬는 친환경 디자인 경계석이라는 거 로고를 좀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자연석, 화강석은 하고 콘크리트 경계석은 좀 도시 미가 좀 삭막한 느낌이 있어서요. 저는 전문 디자이너들이 그 디자인 컨셉을 도시 미와 맞춰서 도시에 미를 색을 집어넣는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마감층이 고강도 섬유 강화 레진으로 되어 있어 내구성이 탁월하고 기존 경계석의 재활용과 친환경 UV 잉크의 사용을 바탕으로 친환경성을 높인 점도 눈에 띕니다. 이 밖에 태양광을 활용한 에코가로 등도 다수 출시되고 있어 최근 공공시설물 분야는 그야말로 디자인과 친환경의 물결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공공시설물 분야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풍요롭게 하는 디자인에 더욱 큰 비중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입니다.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고 싶다면 재미있는 디자인 소파는 어떠세요? 알록달록한 컬러는 기본이고 블록처럼 쌓거나 체형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기도 해 눈과 몸이 모두 즐겁습니다. 생활에 즐거움을 더해주는 감성 충전 디자인 소파 함께 만나보시죠. 디자인 가구가 인기를 끌면서 기존 소파 제품도 독특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어린이 가구 시장 겨냥에 나섰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부터 물방울, 하트, 도넛 모양까지 디자인도 다양한데요. 블록놀이를 접목한 이 제품은 창의력 발달에 좋은 아이디어 소파입니다. 침대로도 변형이 가능해 실용적인데요. 이제 아이큐 퍼즐 소파의 특징은 어린아이들이 일반 가정이나 보육시설에서 일반 소파와 그리고 이제 놀이 개념으로 여러 가지 이제 창의적인 블록놀이를 할 수 있는 게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퍼즐처럼 생긴 이 소파는 매트와 다인용 좌식 소파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무독성 원단을 사용해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특히 좋은데요. 오물 제거도 쉬워 관리도 편리합니다. 한편 빈백 제품은 편안한 좌식 문화와 개성 있는 공간 연출에 효과적이어서 성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가벼워서 이동이 쉽고 충전재 조절로 체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EPP 충전재는 견고하면서도 안전한 무독성 소재여서 친환경 가구로도 큰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EPP 소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희 디자인 스킨만이 지금 유일하게 이제 개발해서 쓰고 있는 이제 충전 소재로서 이 소재의 첫 번째 특징은 가볍고 그리고 그 인체에 전혀 무해하며 이제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분들도 역시 안전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게. 한편 이 업체는 최근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세계 제품을 수상하면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널리 사랑받는 대한민국 대표 디자인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이 집안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건축 자재로 인식되면서 창호 시장도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창호는 디자인과 기능성 면에서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한 똑똑한 제품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진희 기자입니다. 건물 고층화 영향으로 국내 알루미늄 창호 시장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2015년에는 1조 6천억 원대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겨냥해 한층 진화된 다양한 창호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LG 하우시스는 기존의 유럽식 창호 제품과 차별화된 한국형 알루미늄 창호를 선보였습니다. 장마와 태풍이 잦은 국내 기후를 고려해 수밀성, 차음성, 단열성 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인데요. 한국의 지역적, 기후적 특징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개발된 제품으로 LG 하우시스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창호 전문 업체와 기술 협력하여 개발된 제품입니다. 특히 한국의 장마 기후, 태풍 기후에도 맞추어서 3중 수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보다 슬림한 디자인을 통해서 조망권을 확보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편 광폭 설계로 단열과 방음 기능을 향상시킨 빌라 다세대 주택용 이중창도 있습니다. 기존 제품에 비해 창틀이 250mm로 더욱 넓어진 것이 큰 특징인데요. 창틀의 레일과 레일 사이에 기능성 공간을 부여해 블라인드나 방범창을 설치할 수 있으며 레일 높이를 기존 창틀보다 높게 설계해 수밀성을 향상시킨 점도 눈에 띕니다. 스마트 창 D250과 함께 복층 유리도 함께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유리는 16mm로 한층 슬림해졌으며 그 디자인과 편의성 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굵기는 얇아졌지만 그 단열 성능은 10% 이상 향상이 되었고 별로 방지 효과 또한 우수합니다. 이렇게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기능성과 디자인이 한층 진화되고 있는 똑똑한 창호 제품들, 가격 경쟁력까지 만족시키고 있어 앞으로 시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RB 인테리어 뉴스 이진입니다. 이번 주 주요 단신입니다. 갤러리 팩토리에서 하우스인 유어헤드전이 오는 5일까지 진행됩니다. 공간이자 얼굴인 집의 이중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춘 이번 전시는 집에 대한 풍부한 메타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산건설 아트스퀘어에서 세라믹 온 더 월 전시가 18일까지 진행됩니다. 도자기의 무겁고 고정된 개념을 넘어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트렌드를 적용한 다양한 도자 벽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모전 소식입니다. 도시 숲 설계 공모대전이 오는 10일 마감입니다. 숲 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이라는 주제 아래 차별화된 녹색 도시 숲을 표현한 설계안을 찾고 있습니다. 관련 학과 대학생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세종이야기 개관 기념으로 한글 의자 디자인 공모전이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글을 주제로 한 공공의자로 세종이야기 전시장에 설치 가능한 작품이어야 합니다. 해외 전시회 소식입니다. 베트남 국제건설 건축 산업박람회가 오는 1일부터 싱가포르 국제 욕실장비 박람회가 오는 2일부터 개최됩니다. 동경 국제 가구 가정생활 인테리어 박람회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됩니다. 요즘 거리는 벌써부터 연말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12월에도 저희 KIB 뉴스는 좋은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